네, 안녕하세요. 레드럼입니다. 오늘은 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타점. 드럼 치시다 보면은 예쁜 소리 안 난다고 생각될 때 있죠. 선생님 치면은 똑같은 드럼인데 되게 이쁘게 소리가 나고 또렷하게 나고 또 뭐 이렇게 울림도 좀 깊은 것 같고 왠지. 근데 본인이 치면 왜 안 그런 것 같아. 그런 경우 있죠. 예.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타점. 타점 하니까 이제 뭔가 스포츠 같은 느낌이 들긴 드는데, 네, 아무튼 우리도 이제 스틱을 가지고 북을 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어떨 때는 좋은 소리가 나고, 그죠?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바람 빠진 소리라든지, 뭔가 좀 과장되게 표현이 되긴 했지만, 아무튼 뭔가 매겨지지 않은 느낌, 뭔가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치고 나서 쇼기, 반탄력이 막 손으로 다 온다든지. 그러니까 치고 아파요. 혹은 치고 진동이 일로 너무 많이 와. 그런 경우 제대로 맞지 않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쳤을 때 내가 주고 싶었던 에너지, 그러니까 북을 치는 그 딱 하나의 행위를 끝내놨을 때 내가 준 힘이 다 일로 가서 북으로 딱 가요. 가서 마치 북 뒤로 빠지는 듯한, 그러니까 에너지가 쭉 흘러간 거죠. 힘이 그대로 그렇게 되는 게 되게 좋은 거죠. 그런데 잘못 맞으면 힘이 도로 오죠. 삑살이 난다 그러나? 혹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타점. 그러니까 정점에서 맞지 않았을 때. 힘을 내가 최종적으로 뿌리고자 했던 그 스트로크 있잖아요. 이 스트로크. 이 스트로크에 딱 정점에서 맞지 않고 막 딱 해서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맞은 느낌? 구태여 이제 뭐 거리로 계산을 하자면요. 나는 뭔가 뿌린다고 뿌렸는데 덜 가서 맞았다든지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좋은 소리가 안 나고 힘도 도로 돌아와서 뭐 손목이 아프다든지 뭐 손가락이 아프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프진 않아도 진동이 계속 와요. 그죠? 보통 이렇게 뭔가 잘 매겨졌다고 느껴지면 손이 안 아프죠. 그죠? 그리고 통도 왠지 충분히 다 울린 것 같고 힘도 다 간 것 같고 그런 느낌. 스포츠로 예를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예, 타자들 이제 투수가 던진 공을 이렇게 탁 하고 치잖아요. 근데 잘못 맞으면 파울이 되면서 막 삑 하고 막 손이 울린다든지 배트가 부러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정타로 딱 맞으면 공도 되게 멀리 나가고, 그리고 몸도 안 아파요. 저는 이제 약간 취미로 사회인 야구를 해서 그 느낌을 좀 아는데, 물론 프로 선수만큼은 모르겠지만, 정말 정타로 딱 맞아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온몸에서 공이 와서 부딪힌지도 잘 모를 정도로 깔끔하게 그냥 힘이 다 글로 간 느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에 이제 딱 가서 치려고 하는데 내가 딱 치려고 했던 그 위치에서 빵 맞으면 아프지도 않고 소리도 되게 이쁜 소리가 나고 뭔가 모자라다든지. 이게 또 예를 들려니까 어떻게 쳐야 될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아무튼 뭐 이런 이것도 아닐 것 같고 아무튼 이렇든지 아무튼 여기서 딱 맞아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된다든지. 근데 이거는 뭐 크게 치고 작게 치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예, 스트로크의 그 높이가 낮아도 약간 볼륨을 이제 줄여서 친다고 해도 매겨져서 들어가는 그 메커니즘 똑같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해서 치는 거랑 결국은 좋은 타점, 그러니까 힘의 정점에서 딱 맞으면 소리는 예쁘게 나와요. 물론 이 가생이 치면 되겠죠. 끝에 의도하지 않은 이상은 북의 헤드에 가생이를 치면 안 돼요. 물론 의도해서 소리를 내면 또 다른 문제겠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 북을 칠 때 이 높이는 상관없다. 단지 타점, 그 때리는 그 정점에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낮아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물론 한 곡을 연주하다 보면은 항상 베스트로 맞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악보도 봐야 되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또 악보를 외운 것도 아니니까 그죠? 음악도 들어야 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죠. 거기다가 뭐 메트로놈 클릭까지 더해져 있다 그러면 또 박자까지 잘 맞추려는 그 압박이 다 있기 때문에 모든 1타 1타를 베스트로 칠 수는 없어요. 그죠? 야구 아까 예를 들었지만 투수들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리그 정상급 투수라고 해도 선발 투수가 나와서 투구를 끝내는 몇 이닝 동안 실투를 하나도 안 던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예, 실투가 안타가 되고 실투가 홈런이 되고 그러는 것처럼 항상 1타 1타 그럼 뭐 수천 번을 베스트로 쳐야 되잖아요. 한 곡을 연주할 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죠. 보편적으로 유주얼하게 그 타점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막연히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보통 아까 말씀드린 미스가 나는 경우 막 삑사리가 나거나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픽 맞거나 여기서 딱 맞아야 되는데 막 여기서 맞는 느낌 뭔가 덜 갔는데 나는 이만큼 더 가고 싶었는데 먼저 북이 다가온 것 같이 막 이렇게 맞는 느낌 그런 거 네 그런 거는 제가 약간 레슨을 많이 해본 결과 어깨만 써요. 팔 전체를 유기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만 써요. 하나만 그래도 손목을 쓰시면은 괜찮아요. 근데 어깨만 써요. 어깨 그러신 분들이 타점이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카메라를 어떻게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과장되게 좀 표현하는 거예요. 과장되게 이런 식으로 연주되는 느낌? 이런 식으로 연주되는 느낌? 왠지 여기는 약간 홀딩돼 있고 어깨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관절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죠? 일단 어깨 있고요. 그 다음에 엘보우 있죠? 그 다음에 스냅 있고요. 핑거까지 있어요, 그죠? 굉장히 많은 조합에 기계공학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조합에 수많은 움직임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의 집합체죠. 근데 여기서 그냥 한 가지 관절만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긴 고정돼 있고. 이거를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걸 친다 하이탐 쳐볼게요 천천히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 사용하고 있죠 얘가 손목이 들어 올려지는 것에 따라서 아래로 처지지만 올라오면서 때리기 위해서 얘도 제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렇게 제껴지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려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쓰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닌 거죠. 이렇게 왔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만약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누군가의 따귀를 때린다.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근데 따귀를 때려요. 상대방의 아주 뭔가 본인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힌 나쁜 놈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면 아프진 않겠죠, 그죠? 뭔가 들어가는 매기는 맛이 안 나겠죠. 뭔가 이렇게 찰지게 딱 들어가려면 스냅과 함께 뭔가 이렇게 탁 들어가서 이제 정점에서 맞아야죠. 정점에서 안 맞으면 또 이게 맞을 때 별로 이 타격감이 없잖아요, 그죠? 딱 하고 맞고 이제 힘이 다 전달되면서 팔로스로 딱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상대방은 빵 맞고 날아가겠죠? 뭐 권투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권투할 때도 뭐 잽 같은 거야, 잽도 마찬가지지만 스트레이트 같은 거를 뻗을 때 뻗고 있는데 중간에 딱 가드가 왔다. 그럼 힘을 다 못 썼죠. 정점에서 이렇게 딱 맞아야 끝까지 뻗은 이게 힘이 에너지가 다 간 상태에서 딱 맞아야 상대방이 쇼크 딱 오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얘도 똑같아요. 아까 따귀 얘기 말씀드렸지만 따귀를 누군가에게 때릴 일은 참 없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느낌으로 스냅이 가야 돼요. 그러고서 이렇게 오면 또 안 돼요. 전체적으로 이 하나의 어택을 하기 위해서 이 유기적으로 이 팔 전체가 움직여주는 거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래서 여기서 내려 꽂을 때 내가 탁 하고 뿌렸을 때 이 스틱이 북에 딱 맞는 위치가 여기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안 되겠죠. 힘을 최대한 딱 뿌릴 수 있는 그 정점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번투도 만약 스틱 뻗었을 때 뻗었는데 안 맞았어요. 막 상대방은 여기 있어. 이러면 이렇게 가서 맞으면 별로잖아요, 그죠? 딱 들어갈 때 이게 딱 들어갔을 때 딱 그 위치에 딱 상대방이 있어야 잘 들어가는 것처럼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모션의 크기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냥 작아질 뿐이에요. 작게 치려면 이 모션이 작아지고 크게 치면 커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뭔가 이렇게 개방해서 뭔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연주하는 와중에 연주하는데 이거 하나 치겠다고 이렇게 치진 않죠, 그죠? 이렇게 이제 치진 않잖아요. 그럼 빠른 거 어떻게 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북, 어떤 심벌을 연주하던 간에 어깨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뭐 엘보만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도 안 되겠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제 소리가 좋지 않다는 건 이걸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활도 시위를 잘 당겨서 팍 놔야지 쭉 하고 나가는 것처럼. 근데 조금만 당겨서 뭐 하다가 탁 놓으면 그냥 픽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랑 또 똑같은 원리예요. 밀려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 좀 잘 안 되긴 하지만 모자라요. 이미 나는 더 가야 돼. 만약에 이렇게 친다면 여기서 이렇게 쳐야 좋은 소리가 나오겠죠. 여기만 써도.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될 거는 이 숄더부터 엘보 스냅까지 전체적으로 팔이 이렇게 물결 치듯이 잘 움직이는 거 아닌가. 본인이 연주할 때 뭐 연습실 가시면 이제 거울이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거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스트로크 연습할 때도 이렇게 딱 잡아놓고 막 손목만 힘 빡 주고 이게 아니라 힘은 그냥 스틱 계란 잡듯이 날계란 잡듯이 적당히 딱 잡고 여기도 계란 하나 뭔가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 여유 이렇게 주고요. 여기도 막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이제 사운드 볼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여기가 닫혀 있으면 되게 매트한 소리가 나와요. 그것도 이제 연주하면서 활용하는 드러머도 있고 아닌 드러머도 있고 그 미세한 차이. 근데 뭐 마이킹을 한 상태에서 팝 드럼을 연주한다 그럼 거의 차이는 못 느끼기는 할 거예요. 저희 같은 재즈 드러머들은 약간 뭔가 닫고 칠 때도 있고 열고 칠 때도 있고 근데 그렇게 신경은 안 써요. 더 풍성한 소리를 내고 싶은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보통 이제 열고 치죠. 여기도 약간 공간을 주고 아무튼 좀 릴렉스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뭔가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미세하게 다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드럼을 치는데 선생님이 치면 막 풍성하고 사운드 되게 고급지게 나오는데 아까처럼 이제 어깨만 쓰던지 또 아니면 손목만 쓴다 그럼 이런 모션이 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좀 자연스러우면서 여유도 있으면서 역시 이 타점 좋은 타점을 만들려면 이게 다 여기 하나만 기능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이 팔이 어깨부터 시작해서요. 사실 따지고 보면 코어죠. 허리, 등 잘 서 있는 거 여기부터 시작해서인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또 스포츠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그런데 이 팔 전체가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줘야 된다. 좀 릴렉스 돼 있고 어딘가 힘이 빡 들어가 있으면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결국은 릴렉스에 대한 얘기가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 타점이 좋은가 한번 여러분들도 다음에 연습실 가시거나 혹은 패드로 확인하면 좀 재미는 없겠다, 그죠? 드럼 패드로 확인하면 뭐 아무튼 이제 드럼 세트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
연습을 한번 가셔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아, 난 좋은 타점에서 때리고 있나? 그리고 이제 거울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아니면 카메라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 이렇게 한번 보면대에 놓고 내가 어떻게 치고 있나 이렇게 한번 봐주시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약간 여기 숨이 들어간다 그래야 되나? 좋은 타점에서 때릴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 일단 힘이 들어가 있으면 어디서 맞추고 싶어도 밀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막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모션으로 과장하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쳐요. 어디서 아무튼 조절이 전잘안 돼요. 조절이 일단 안 돼요. 그리고 운 좋게 좋은 소리가 딱 나도 그 다음은 어떡할 거예요? 좋은 모션으로 릴렉스 돼서 쳐도 한곡 연주하면서 미스가 나올 텐데, 그리고 힘도 너무 많이 들고 이막 이렇게 계속 어깨만 가지고 이러고 드럼 치다 보면 나중에 목도 아파요. 디스코 오고. 네, 오늘은 드럼을 칠때 타점,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 그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레드럼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